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템트리를 연구한다기보다는 상황마다 다르게 가요. 야소는 템트리가 항상 달라질 수밖에 없는 챔퍼라. 템트리가 고정되는 챔퍼는 예를 들어 라이즈. 좀 단순한 챔퍼. 원딜러들. 원딜러들도 좀 다음판 푸잭이지.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아니야, 꾸준히 하면 2위는 물론 1위도 가야지. 꾸준히 하면 인정? 그 누구도 내일을 기약할 수는 없는 법. 마우스 삼성 마우스. 아즈르가 또 라인을 밀죠. 내 명인 바비. 라인 이렇게 땡겨주고. 아즈르는 2렙 때 술클 딸 수 있는 챔프라서 잘한. 그리고 심지어 아즈르 감전을 들었네. 홍콩이도 아니고 감전 아즈르는 처음 보는데. 이런 식으로 까불면 이렇게 죽어요. 나도 아 방금 마지막 큐 맞췄으면 플래시 안 써도 됐는데. 이런 식으로 빼주고 깔끔했죠. 명인은 이름이 아닌 심장에 있는가? 간만에 자유력만 하니까 너무 게임이 쉽네. 재밌고 저도 재밌어. 솔랭은 진짜 뭔 목숨 걸고 게임하는 것 같아. 아 방제 못 바꿨다. 전판 야소 미러전이어서. 말은 그럴싸하지. 한 대 더. 하나만 믿고 이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과거보다 앞서 나간다. W로 아즈르 Q하고 공만 막혀요. 아즈르는 좀 막히는 게 없죠. 거의 공 빼면 크게 막히는 게 없어서 장막은 거의 무스모라 보면 돼요. 궁도 솔직히 타이밍 진짜 잘 맞춰야 돼서 앞으로 Q 한번 쓰면 잡게요. 빨라. 그저 떨어지기 마련인가?
근접 미니 하나 먹으면 용맵 되니까. 렉사이가 아마 이쪽에 있으려나? 안 먹었네? 뭐하는 애야? 렉사이로 망령은, 아니 칼나무를 안 먹는다. 얘 정글 개초본가 보네? 맞춰주고 점화 걸고 이런 식으로 아즈를 이렇게 오지게 턴 적은 거의 없는데 2판 스태틱 갑니다. 스태틱 거드라 야속할게. 이 판은 그냥 무조건 이길 것 같은데? 전라인 자라. 오래 머무를 수 없는 적을 처치했습니다. 내 칼은 오직 한 가지 목적뿐. 스태틱 거드라가 좋긴 좋더라고요. 데미지는 제드랑 야소 라인전은 야소가 좋아. 완전 제드가 유리한 건 아닌데, 아 야소가 유리한 건 아닌데 라인전은 일단은 야소가 훨씬까지는 아니야. 아 잘못 탔다. 아지를 지금 개쫄았네. 너무 털었나? 이 칼 정말 지겹. 미안한데 이런. 백사이가 계속 미드 봐주네요. 와 깔끔해. 큐 이걸로 2스택 쌓은 다음에 이런 식으로 뭔가 뭔데? 뭐야? 형이 왜 거기 있어? 집으로 가는 길을 찾는 중. 적을 처치했습니다. 유령 모이 뽑고 진짜 말려서 이 게임은 진짜 역전하기 힘들 것 같다 이러면 얼망 먼저 뽑아주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얼망 뽑아줄. 제압되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탑이라 하면 믿으면 무조건 무대 가시고, 만약에 내가 탑이라고 하면 얼망 가시고 진짜 겁나 말렸을 때. 고맙습니다.
블리스 써도 죽었다 이건데. 이건 좀 무리이긴 했어. 그래도 뭐 핸드캡 게임 밸런스를 위해서 벽 넘는 팁이야. 제가 강의 어제 찍었는데 유튜브에 곧 올라갈 거예요. 그냥 말로 설명드리자면 가까이 붙어서 일을 쓰는 거, 일직선이 되는 방향에서 쓰는 거. 스태틱 거들어가는 판은 이긴 판이라고. 맞아. 스태틱 가는 거부터 그냥 게임 이겼다고 보면 돼. 이기는 판만 가는 거예요. 즐겨 말려고. 맨날 유령 무이 하면 좀 질릴 수도 있잖아. 그리고 치명 타템이 유령 무이만 있는 게 아니라 스태틱도 있으니까. 가끔씩 같이 해줘야 돼. 방금 말한 거 못 들으셨나? 스태틱은 그냥 무조건 이긴 판만 간다니까. 원래는 안 가요. 유령 무이만 가요, 저도. 절대 안 가요. 끝까지 간다. 이게 딜은 센데 따지고 보면 유령 무이가 좀 더 좋아요. 가격도 더, 가격은 똑같지. 가격도 원래 유령무이가 더 싼 걸로 하는데. 그냥 전체적으로 보면 유령무이가 더 좋아요. 아즈르 왜 저기 있어? 와, 알리스타가 밀어줬다.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제발! 아! 아, 포탑 한 대 더 맞아주셨으면 괜찮아. 까비. 보시면 가격은 똑같은데 보면 공격 속도도 10% 더 높죠? 근데 이거는 저게 충전 상태로 딜이 더 세긴 센데, 용무이 보면 이게 이동 속도 7% 증가하는 것도 있고, 즉 챔피언을 공격하면 피해량이 12% 감소해요. 그 챔피언이 1대1 뜨면 그럼 저는 12% 덜 입는 거니까 피해를. 겁나 좋은 거예요. 1대1 거의 질 일이 없다는 거지. 죽는 건 저 12% 줄여주는 게 진짜 말도 안 되게 좋은 거야. 그리고 이게 무난한 판은 뭐 스태틱도 괜찮아 보이지만 진짜 빡센 판 있잖아요. 진짜 이 게임 진짜 힘든 판, 서로 겁나 잘하고 그런 판일수록 유령무이가 진짜 좋은 모습을 보여줘. 이게 훨씬 좋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뭐야 얘, 뭔데? 아, 나 진짜 이 실수 겁나 안 해. 방금 다 딴 건데 얘한테 날리면서? 와. 뭐야 얘. 하지만 잡았죠. 아! 제발! 까비. 뭐야, 끝났네? 아. 깔끔.